오늘은 제가 아주아주 기가 막힌 추석맞이전을 좀 부쳐보려고 해요. 일단 돼지고기 뒷다리살이나 앞다리살로 한 컵 정도 잘게 다져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신김치도 국물을 꽉 짜서 잘게 다진 후 한 컵 정도 고기와 함께 그릇에 담아주세요. 소금 3분의 1스푼, 후추 약간 넣어주고, 여기에 소주 한 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그리고 참기름을 한 스푼 넣어 조물조물 양념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지고기에 김치의 감칠맛까지 함께 밑간되어 훨씬 맛있어진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병아리콩을 한컵 깨끗하게 씻어왔어요. 구수하게 맛도 있고 영양도 풍부한데다 가격까지 괜찮아서 떨어지면 안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을 넉넉하게 넣어 4-5시간 이상 불려주세요. 요즘같이 더운 날씨엔 전날 밤에 물을 부어 냉장고에 하룻밤 놓아두셔도 잘 불어난답니다. 불린 콩은 건져서 믹서기에 넣어주시고 콩불린 물을 한컵 넣어 적당히 갈아주세요. 이때 곱게 갈면 부드러운 전이 되고 조금 거칠게 갈아주면 식감이 좋은 전이 되니 참고하세요. 저는 취향껏 좀 거칠게 갈아 그릇에 담아줬어요. 아까 가진 양념에 밑간해둔 고기와 김치를 넣어주세요. 숙주를 한 줌 정도 데친 후 잘게 잘라 넣어주세요. 대파는 한 뼘 정도 흰 부분만 사용하세요. 잘게 다져서 함께 넣어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모든 재료를 잘 섞어주세요. 이때 반죽 상태를 체크하셔서 너무 질척거린다면 밀가루를 넣어주시는데 2스푼에서 5스푼까지 상태를 봐가며 넣어주세요. 부침가루나 튀김가루를 사용하셔도 괜찮으니 적당한 농도를 봐가며 섞어주세요. 반죽을 만든 후엔 바로 부치시는 걸 추천드려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이 생겨 점점 질척해지고 부쳤을 때 떡이 좀 맛이 없거든요.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중약불로 달궈주세요. 반죽을 도톰하게 넣어주신 후에 부추나 대파 그리고 홍고추로 멋을 좀 부려봤어요. 제가 손재주가 없는 게 이렇게 티가 나네요. 마음만은 근사하게 꾸미고 있는 거랍니다. 돼지고기가 익어야 하니 중약불로 맞추셔야 해요. 센 불에 하시면 겉이 금방 타버리거든요. 중간중간 식용유도 보충해주시며 속까지 뭉근하게 익힌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구워주셔야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전이 완성된답니다. 이제 이거 찍어 먹을 만한 전집 양념간장 제대로 만들어 곁들여 볼까요? 양조간장 2스푼, 멸치액젓 1스푼, 맛술 1스푼, 식초 1스푼, 올리고당 2스푼을 넣어주고 여기에 양파 4분의 1개 정도 작게 깍둑썰기에 넣어주세요. 청양고추 1개를 동글동글 도톰하게 썰어 넣어 섞어주시면 끝이랍니다. 병아리콩이 주재료인지라 고소하기가 말도 못해요. 거기다 쫄깃하게 씹히는 고기와 아삭한 채소들이 어우러지니 멈출 수가 없는 맛이거든요. 넉넉하게 만들어 남은 건 차곡차곡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두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이번 추석 콩전으로 고소하게 한끼 뚝딱 행복하세요.